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예, 이제 세 번. 세 번째? 그럼 제가 말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이런데 뭐 세 번째 다녀보셨다고 하시는데 뭐 저희 집에 와서 처음 듣는 소리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는 뭐 나중에 가서 하셔도 되는 일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처음에 드리냐 치면 네. 우리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본다 치면 어머니의 사주 자체가 굉장히 좀 높다 하세요. 쉽게 말해 평탄한 사주는 아닐 거라 그래요. 어찌 보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두세 걸음 더 빨리 나가야 되고 어찌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만 치면은 이상하게도 잘 가다가 꼬꾸라지고 잘 가다가 꼬꾸라지는 게 우리 엄마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평탄하게 사셨어요? 평...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아, 이거 설명을 어떻게 못하겠네. 예, 그냥 뭐 이렇게 무난하지는 않아도 그냥 예, 40 됐고 뭐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좀 평탄하지는 않다 예. 그래요. 가다서다 가다서다 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조금은 어머니가 종종 걸음 걸어야 지나 어찌 보면 풀리는 게 엄마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엄마의 사주들 아들이죠. 예. 아들이 똑 닮았어요. 어찌 보면 아들내미가 지금 뭐 제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아들내미가 이상하게도 24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모르게 내가 자리를 잡고 내가 움직임을 가졌어야 되는 형국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가졌다고는 하지만 옴팡지기 내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거나 앉지는 못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의 사주를 놓고 보면 겉은 아들이에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많이 섬세할 수가 있어요. 많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조금은 풍부할 수가 있겠다 그래요. 두 분 뭐 큰 비밀 없으시죠? 비밀이에요? 네, 엄마랑 아들이랑. 예, 그런 거. 네, 그럼 저는 편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흔히 말해 그렇다 치니 우리 아들내미가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내가 어디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헐헐 나는 게 나은 자손이고 흔히 말해 내가 어디에 앉아있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내 다리에 힘이 없고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있으나 내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가족 위주로 생각을 한다 그래요?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많이 그런 면이 저한테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내 꿈을 펼치고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 많이 아쉽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많이 아깝다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 자손내비가 장남이에요? 예, 합니다. 근데 원래 장남의 사주가 아닌데 이 위로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장남의 사주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내가 장남이라 치면은 내 꿈을 접고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은 사주예요. 원래는 차남군자의 사주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 태어난 거는 첫째로 태어났다 치지만 사주 자체가 차남의 사주이다 보니 우리 자손내비 자체가 본인한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어찌 보면 본인을 위해서 걸음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형국이라 그래. 겉으로 내색은 안 할 거예요. 엄마한테 힘들다 뭐하다 찡찡거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본인이 속으로 삼키고 밤이면은 내가 정말 홀로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생각 끝으로 해서 본인이 많이 처지고 있는 기운이라 그래요. 근데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아들내미가 성주의 수가 따른다 그래요. 흔히 말해 성주의 수라 치면은 일곱 자리 수가 성주의 네. 수거든요. 내년에 27 되니? 네. 근데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본인이 뭐 하나 문서를 잡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공부를 하면 그 끝을 봐야 되는 해거든요. 지금 뭐 준비하는 거 있어요? 예, 준비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뭐? 그 전기 쪽. 전기 맞나요? 쪽? 전기 기사 쪽. 그거 좀 봐. 하다못해 학비가 못 달라지면 엄마한테 쥐어 짜네. 근데 왜 이상하게 나 아빠 소리가 안 나오죠? 아빠랑 같이 사니? 아니요. 그치? 그리고 아빠 소리가 안 나와. 네. 보통은 아빠한테 쥐어 짜 이래야 되는데 네. 아빠 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뭐냐 네. 미안해요 본인 아빠지만 네, 예. 아빠지만 감투만 아빠라 그래. 뭔가 바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 사주팔자가 되게 힘들 거라 그래. 근데 또 어머니 이게 웃긴 게요 네. 어머니네 예. 친정 말고 시댁에 예. 우리처럼 모시던 할머니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거 뒤집었죠. 아,
할머니가 시할머니니까 돌아가시면서 다 이렇게 고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들한테 내려와요. 내년이 아들이 되게 모 아니면 도예요. 고 아니면 스톱이네요. 네. 왜냐 아들 내면 밤에 잠은 잘 자? 아니요, 요새는 엄청 예민하지. 예예. 예. 그리고 남자이지만 내가 그저 예민하고 과민하고 감성도 풍부하고 사주 자체가 박수사주예요. 박수무당사주.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애초에 그 말에 깔았나 봐. 한 번도. 왜냐? 본인의 친가이죠.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친가잖아요. 어머니. 친가에서 자꾸만 여기를 내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생각이 깊어요. 어찌 보면 정말 애어른이에요. 생각... 깊어요. 생각은 깊어요. 근데 애어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철이 들기 위해서는 시간은 걸려요. 근데 다만 제가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생각은 어른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자꾸만 신이 넘실거리다 보니 어찌 보면은 아들내미가 뭔가 모르게 행동을 뒤받치면 안 돼요. 당연히 왜?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다 보니 내가 행동으로 따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어찌 보면 생각은 그래도 깊이 하는 게 그 이유가 자꾸만 신가물이 나른나른거리고 어찌 보면은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수전이 27 성주운이 따라들면서 아들내미한테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이 성주운을 잘 받아서 아들을 공부자로 풀어주냐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 나이 때도 늦은 나이에요. 요즘은 차라리 그냥 우리처럼 무당길을 들여 쉬워서 어찌 보면은 금전벌이 하면서 내 밥그릇 삼고 살게끔 만들어주냐 그거는 어머니가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신줄이 있다 치면은 다들 생각이 이런 걸 요즘 많이 접하잖아요.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혀 옛날에야 사람이 죽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극한적인 액션이 있어야 믿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죽기도 힘들어요. 돈이 마르기도 힘들어. 왜? 대출이 되니까. 사람 몸이 아파요.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돼.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 나니까. 옛날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요. 근데 다만 아들내미가 지금 철을 못 들고 어찌 보면 내 뜻을 못 잡고 어찌 보면 내가 어딘가에 마음을 붙여서 뭔가 일이라든가 뭐라든가 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탈이 엄청날 거예요. 알바 해봤어요? 예, 알바는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왜 다 그만뒀어? 대부분 안에 이제 한두 분이랑 마찰이 좀 있고 거기다 이제 저도 이제 뭐 따지면 학교를 복학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이제 제 기준에 좀 핑계를 대면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사람이 가만히 안 두잖아. 사람이 지랄이 난다니까 자꾸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는 신병이에요. 왜? 사람이잖아요. 내가 같이 일을 한다 치면 누군가한테 기대해야 되고 의지를 해야 되고 서로 밀거니 실거니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 아들내미가 어찌 보면은 모욕 아닌 모욕 어찌 보면은 자꾸만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구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발의를 건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내미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 근데 남들은 몰라. 남들은 다 네가 뭐 이겨낼 수 있어. 네가 그럼 좀만 더 잘하지 그랬니. 야 네가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요따고들도 다들 잔소리를 해.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본인 딴은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오니 당연히 본인은 속이 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분했겠어. 아주 그냥 모 같은 세상아 덤벼라 이러고 살아야 돼 본인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무당 감투들이 그래요. 구설이 많아요. 저 또한 무당이지만 구설이 많아요. 잘 보내, 못 보내, 뭐가 있냐.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 밥그릇은 있는 거고 내가 충분히 벌만큼은 다 벌고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한테 오늘 아들내미에 대해서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성주원을 잘 받아서 아이가 지금 산업기사 그거 준비하는 거 자격증 딸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일찌감치 무당길로 들여 세우세요. 그게 나.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불리던 신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친정에 있다며요. 여기. 시댁에. 그러니까 여기 친정에. 예. 아들내미 본가에 있다며. 예예 그랬어. 시할머니. 네. 그렇게 따라드는 거 어머니 맡기가 힘들어요. 왜? 정말 오리지널 FM이에요.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한 대 터져서 한 대 걸러서 터지는 게 또 맞고.
근데 엄마도 아까 내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어머니도요, 어찌 보면 내 손에서 일거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 사주거든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엄마 소원이 그건가 봐. 차라리 그냥 병원에 한 일주일만 입원하고 싶대. 저는 한 내년쯤은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까지 하고 내년까지만 하면은 이제 그내 생각이 이제 풀이다 생각하고 그만두려고 안 그래도 지금 생각을 잡고 있거든요. 그만하세요. 그만두려고 내년까지만 하면 풀이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이제 되니까. 근데 엄마도 사주 자체가 나란록 사주가 있으시고, 또 한편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 하셨어요? 계속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요양보호사에 요양보호사에 요양보호사. 그거 하고 전에는 이제 간호사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요양보호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원래 내 사주가 높다, 높아요. 엄마도 괜히 구설없어요. 그런 건 많이 없는데 못 듣고 사나? 그렇지 못 듣고 살 수도 있지. 에,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남들이 이상하게 엄마를 보면 시기 질투할 수가 많아요. 엄마가 그냥 집 일, 집 일만 해서 그런가 예, 그렇지. 저는 뭐 집, 일, 집, 일, 둘다 뭐, 그러니까. 그러다가 예, 집순이가 돼가지고 나갈 일이 만약에 그 없거든요. 사람들이랑 커피라도 마셨으면 그 소식통이 들어오고 갔지. 근데 아예 그냥 귀닫고 사니까 예, 근데 어머니가 제가 모르는 그냥 거지. 다 이렇게 차단해버려요. 괜히 나가면 또 뭐, 나가는 데도 또 뭐. 근데 나가가 친구 만나고 하는 게 선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집에 와서 쉬는 게 좋지. 막 친구들하고 뭐, 어울려가 다니고 이런 거. 내가 힘이 들어서 못해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 이거 하나는 유념하셔야 돼요. 아들내미가 모르겠어요. 지금 밤에 잠도 잘못 자고 어찌 보면은 육신은 건강해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많이 지칠 겨 체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신병이에요 지금. 스물스물 이게 따라트는 거. 근데 웃긴다. 왜 다리 밑으로 아프니? 네. 다리 밑으로 아파? 아, 예. 아, 저림 증상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걸을 때좀 힘들다든가 다리 밑 밑으로. 예예 최근자에 발목 부분 계속 시큰시큰거려가 걸을 때 힘들 예, 때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왜 아프지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딱 귀신이 붙어 있는 병 같은 귀신이 몰랐네. 말로 안 하니까. 당연하죠. 봐라. 봐봐요, 어머니. 생각은 애어른이라니까. 괜히 또 엄마 걱정할까봐, 뭐 할까봐. 그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기가 진짜 어른이면은 뭔가 일이 커지기 전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그래디가 아직은 애구나 싶은 게 키우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쓰기 전에, 손을 쓸수 없을 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들내미는 꼭좀 빌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왜 이제 자라나는 싹인데 자꾸 막 벌레가 먹고 충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어머니도 내년 수준 들어가시면서 문서 수가 한번더 따르세요. 어머니 뭐 이사를 하거나 집을 뭐 하나 봐볼까 사볼까 이런 마음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내년 말고 2023년도 3월달쯤 입주를 하거든요. 저희 해남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거기 내년에 제가 이동수가 있어가지고 언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언제쯤 팔면 팔릴까 싶어서. 10월에서 11월이요. 아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년 양력 3월이면 어떻게 보면은 음력으로 치면은 약간 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가능하세요. 아 팔리겠습니까. 잠금 무리 없이 다 치르시고. 근데 아 어머니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뭐 많이 올랐다기보다 이제 뭐 근데 이제 저도 조합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또 올라가지고 올랐어. 그 저도 많이 잔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무리 장 없어요. 네 그렇지 해놓고 나서도 쌈짓돈 좀 있어. 걱정하지. 그걸로 어머니 뭐 카페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생각 하지도 마요. 저는 장사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 무조건 출근이야. 예, 맞아요. 전 장사할 생각도 없고 무조건 출근할 거고. 차라리 그돈 남은 걸로 아들내미 차라리 그냥 어머니 모르겠어. 아들내미는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 게더 좋겠죠. 무당하는 것보다.
싶어서 저도 지금 얘가 이제 오늘 졸업인데 내년에 졸업인데 직장은 혹시나 될란지 아니면 얘가 정기적으로 이제 조금 그걸 하니까 혹시 그런 쪽으로 직장이 될란지 안 될란지 걱정도 되고 될 거예요. 될 건데 네. 이왕이면 좋은 자리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이왕이면 아들을 키워줄 수 있는 데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왜냐 지금은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네. 자꾸만 넘실넘실거리기 때문에 아이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몽오리가 졌을 때 톡 떨어지고 몽오리가 졌을 때 톡 떨어지고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까 그랬잖아 엄마 팔자를 닮았다고. 근데 이 아이의 아빠를 봤을 때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아빠도 그랬을 거야 아마. 뭔가 안 되고 뭔가 안 되고. 그리스님이 또 궁금한 건 얘가 지금 이렇게 전문대를 다니는데 코스 학교에서 이렇게 편입을 한번 해봐라고 건의를 한다는데 그게 편입을 하는 게 나을지 뭐 그냥 졸업해가 직장을 가는 게 나을지 편입해봤자 편입해봤자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일이 학벌보다는 그래도 경력이 더 우선시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성에는 맞겠습니까? 야무져요. 손을 하는 거 야무져요. 근데 얘가 이제 쥐는 전기과 쪽으로 좀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걸 했으면 하는가 몰라도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계속 가도 될란지 나중 가서 본인이 사람 부리면서 살면 돼요. 본인도 왜냐 요즘은 그런 것도 다 팀이 있고 팀장이 있고 옆에서 커미션 먹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장사 속에서 장사해 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가. 근데 이 말은 나와요. 뭐든지 내가 알아야 맹장을 해요. 예. 옆에서 깜살리면 냅둬 내가 할게. 이 카리스마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고 또 얘가 혹시 뭐 이렇게 여자는 결혼은 있겠어요? 결혼은요? 예, 애가 연애. 예? 별로. 별로? 여자도 아직 내가 그냥 물어볼게요. 여자한테 관심은 있니? 아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어머니도 그게 있어요. 이거는 엄마 아빠 죄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받아들인 거를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야. 가정을 이룬다는 거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어요. 아이가 그래 저도 27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27이잖아요 근데 여자에도 관심 없는 것 같고 결혼에도 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네? 또 어머니 요즘은 싱글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딩크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어. 그래 그거는 그랬는데 이제 엄마니까 얘가 저는 혹시 건강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어머니 건강 나쁜 거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유지만 하세요. 네. 근데 아들내미는 발목도 안 좋고 아까 말했듯이 피곤감도 너무 크고 자꾸만 이 신한테 짓눌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신명만 좀 자정될 수 있게 엄마가 좀 빌어주세요. 괜히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질 때가 있어. 남자지만 여자 맨스하듯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뭐 내년에 관제 그런 거 들어오는 건 있으려나? 아니요. 관제. 없어요. 네. 그 나쁜 짓 하셨어요. 아 나쁜 짓 된 거 아닌데 하려고. 그래서 관제는 없어요. 들어올란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어머니는 그거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나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